안녕하세요.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네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법률 용어로 항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급법원의 판사가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당사자가 복종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제기해서 그 판결을 취소하게 한다든지 변경을 요청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해도 형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감형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심정이겠죠. 제가 이렇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서두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제1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불복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는데도 나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변명할 것을 들고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죽이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분이 오죽이 답답하시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깨끗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겠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남편까지 죽여버린 그 무서운 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자리에서 나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저 나 같은 놈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가를 그만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그저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다른 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데 엉뚱하게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요 하나님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부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까? 뭐 어떤 사람인가? 2장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덕대고 죄를 범했다고 일일이 모든 제목을 나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라고 무조건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반항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핑계를 둘러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굴까?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을 말한다. 옳은 말이죠. 유대인도 있으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을 말한다. 즉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을 말한다. 그것도 옳죠. 왜냐하면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배짱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꼭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가도 그렇고 10절에 가도 그렇고 유대인에게 대해서도 헬라인에게 대해서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고 전부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수긍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선한 사람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선하다고 할 만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향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가슴에서 뭔가 울컥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좋은 이야기 듣기를 원하지 자꾸 죄인이다, 뭐 회개하라, 뭐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 하고 자꾸 떠들면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통찰력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름대로 높은 이상을 정해놓고 그 이상에 맞추어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고상한 데가 있어요.
그들은 언동이 선하고 비교적 양심적임을 흥기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도 듣고 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름도 듣고 어떤 때는 도덕군자라고 하는 고상한 별명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일반 사람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선한 일에 뛰어들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분들은 나는 남보다 선해 하는 긍지가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 이야기를 하면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 안 놀라는지 알아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기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놀라지를 않아요. 로마서 1장을 2시간, 3시간을 연급해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며 죄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은 따로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가 힘을 주고 말을 해도 불안해하는 표가 별로 없습니다. 왜? 자기 같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그냥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럼 몰고 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몰고 가는 것 아니겠어? 나가면 당한다 하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나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죠. 아무리 죄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죄인이니 뭐 죄가 무엇이니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선한 데가 다 있는데 인간이 뭐 100% 완전히 악하냐 하고는 나름대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을 2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창녀나 세리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 똑같이 받는 불행한 사람 되어버리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어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다루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고 들어야 할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점잖게 나와서 보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멍하고 앉아계시다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난주일 여러분 나가실 때 저는 먼 발치에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표정이 매우 밝고 환해서 나갑니다. 아마 그분은 왜 그렇게 표정이 밝을까? 한 시간 내내 죄 이야기만 듣다 나갔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주일날. 내내 죄 이야기만 듣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이 밝아.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도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환한 얼굴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뚝뚝 해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기쁜지 너무지 분간을 못하는 얼굴 표정으로 나가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원래 뭐 점잖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죄 이야기 떠들어봐라 그래도 나는 선한 데가 있어. 은근히 자기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귓전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한 시간 동안 그 듣기 싫은 소리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급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선해 하고 은근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로마서 2장에 지금 등장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그래도 하는 요 고집. 그래도 하는 요 변명. 그래도 하는 요 구실. 이것까지 뿌리가 싹 뽑혀야 비로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그러지 않고요. 그래도를 가지고 30년, 40년 예수 믿어보십시오. 결과가 뭔지. 장례식에 나는 가서 장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당 가는 지옥 가는 난 장담 못해.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 하는 이런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어요. 이게 좋은 특징이라기보다는 좀 좋지 못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좀 듣기에 거북해도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하고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섯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하나의 특징이라도 내가 저촉이 되면 나에게는 아직도 그래도 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별명을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붙였습니다. 이건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비판하는 인간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그냥 비판하는 것이 이름이 되어버렸느냐. 이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그런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약점만 남의 잘못만 잘 들어와서 눈앞에 클로즈업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참 기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비판하느냐? 왜 은근히 비판하느냐? 이유는 자기는 그 사람보다는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판을 함으로 자기는 더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근히 남을 비판해요. 바리새 교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야. 창녀, 세리,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의 대상이야. 싸잡아서 비판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좀 다른 데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양심이 아프도록 죄를 지적해도 눈에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저 사람 말이다 하는 식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무서운 저주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그러느냐? 비판이라는 옷, 남을 정죄하는 옷, 은근히 위선하는 옷, 교만한 옷을 가지고 요란하게 겉을 치장하고는 진짜 악한 것은 속에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 속에서 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뒤에서 떠밀리면 떠밀려서 그냥 억지로라도 뛰어가야 되는 이런 직장 생활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 소위 자기의 상관이나 자기의 동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 뭐 교회에 무슨 뭐 집사요 장로요 하면서 은근히 떠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그 몸빵한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참 덕이 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별 수가 없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나는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을 줄 만한 그런 동료들이나 상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런 동료들 때문에 또 상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자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기질이 나도 모르게 생겨버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하는 어떤 선입감이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는 불행한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빛이 되지 못할 때 비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내가 비판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비판하지 못합니다. 장로가 뭐 저래 할 때는 나는 장로보다 낫다는 이야기고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옳은 일이냐? 가소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소로운 일이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에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사람하고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기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주님 비판하는 내 자신이 참 가소로운 존재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비판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때까지 무엇인가 은근히 풀리지 않는 고리가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혔다는 거.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1절을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남을 핑계하지 비판하지 자 비판해서 네가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 사람 앞에는 네가 의로운 체하고 핑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핑계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죄, 그것이 바로 너의 죄라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정죄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해.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남을 판단하면서 그 나쁜 일을 자기도 똑같이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얼마나 자주 언급합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근히 자기가 남보다 선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죄는 드러나서 자꾸 비판을 하지만 자기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 보지를 못해 심지어 똑같은 악을 범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해. 관용한 이유가 뭐냐?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줄 몰라요. 남의 죄는 자기 눈에 드러나 있지만은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아니한 그것으로 기고만장해가지고 남을 비판하지만 실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바리새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남이 옳다고 하면 괜찮지. 자기 스스로 사람 앞에서 의로운 채 옳은 채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자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건 엉망이라고 말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남은 비판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혹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돈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났고
돈만 사랑하니까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들은 남몰래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죄를 함부로 범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그와 같은 것이 죄인 줄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늠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속으로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기 자신은 비판을 못합니다.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하면서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 만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지. 뭐 내가 꼭 예수님하고 부를 이유가 뭐냐? 예수의 피 징그럽다 야. 왜 자꾸 피냐? 응? 날마다 피. 아 그러지 말라. 그거 옛날 그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하던 소리지. 요사이 같은 현대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왜 어떻게 싫어 피하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 간격을 정해놓고는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하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너무 심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통이나 자기의 복이 자기가 선에서 얻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좀 주의해서 봅시다. 혹 네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금방 들어옵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대상입니다. 또 용납하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을 받습니다. 이 길이 참는다 하는 말은 죄를 짓는 즉시에 보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불쌍히 여겨줍니다. 웬만한 이런 거자 하나님이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거 있어도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무사해요, 안 해요? 예? 무사하단 말이야. 아무 일이 없어. 만사가 잘 돌아가요. 세상을 어려운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남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신이 되어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죄가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감옥을 들락거리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그런 법에 걸리지를 않고 있어. 다른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는 것을 보는데 아직도 건강해서 뭐 병원에 가본 일도 별로 없어. 자녀들 다 잘 자라. 자, 이것을 놓고 은근히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 돼. 양심을 바로 써야 자식도 잘 되고 양심을 바로 써야 집안이 되지. 그렇지 못하면 안 돼. 은근히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자신이 평안하고 자신이 행복한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히 굴러들어온 축복이요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도 남보다는 선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나? 그렇게 잘 사는 것이 그럼 뭐 잘못된 것이냐? 자, 보세요. 4절, 5절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왜 세상에서 어려운 고생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비극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평안하고 형통한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 다음에 다 같이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릴 것이 있어도 벌을 내리지 않냐고 기다리는 이유 회개하라.
하나님이 웬만한 일은 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축복과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벌하지 아니하고 남겨놓는 것은 빨리 예수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되겠는데 하고 좀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고 전부 자기가 선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5절 끝에 있는 바와 4절 끝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야 예수 잘 믿어도 뭐 왜 그렇게 애는 공부를 못하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뭐 눈물 콧물 짜면서 그러면 애가 막 당장 좀 수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애는 날마다 그 꼴이냐? 뭐 나는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 안 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애들 보라고 얼마나 머리 좋고 공부 잘하냐? 아 이렇게 은근히 참 자기가 누구보다 선해서 만가지가 잘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아유 어떻게 저 부부는 집사라고 하면서 둘 다 저렇게 싸우냐? 아 우리는 뭐 집사도 아니고 그저 뭐 교회 적당히 다니지만 얼마나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데 그거는 어쩌다가 잘 만났으니까 그렇지. 아 이러면서 은근히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더라. 그거 뭐 가서 주여 한다고 되는 줄 아나. 양심을 바로 써야지. 양심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뭐 굉장히 뭐 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각입니다. 아무리 착각이 자유라지만 이건 좀 지나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런 태도 내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납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 그런데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진짜 선이 뭐냐? 7절을 봅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이 본문 잘 이해하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선을 행한다 선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성경에는 최근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는 말로 바뀝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 7절 이어서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굉장히 천군 천사들 앞에서 동기받는 기가 막힌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선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가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선이 이 선하고 지금 일치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일치가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요. 자기가 은근히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염두에 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목적의식도 없어. 그런 목적의식도 없는 선을 들고 나는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걸레 조각 같은 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보기에는 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83년도 미국에서 올해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나라에서 그 한 해 한 사람 뽑는 거기에 뽑힐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나 그 생활이 참 남보기에 선하고 의로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괴상합니다. 코드 조도 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코드 조도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올해의 아버지로 뽑혔느냐. 고아를 18명을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옥모사는 한 해도 입양을 못 시키는 판국인데 18명의 남애를 데려다가 키우니 얼마나 참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이 어떤 선이냐. 하나님이 없는 선이야. 그러니까 애가 자라가지고 입양된 애가 자라서 14살, 15살 사춘기를 갓 넘어가면 한 놈씩 잡아서 자기 성 희롱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애들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선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얼마나 참 웃기는 것인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시고 노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근히 불교식 선 개념이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석가가 말했다고 하는 구절을 하나 보면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석가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도 같다. 사람 치고 선하지 않는 자가 없고 물 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은 없다. 그러니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겠어? 이런 사상에 물들여 있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큰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웨이터하고 주고받은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식사를 해보셨겠지만 큰 그 호화로운 식당에 가면은 뭐 위에 천장에 있는 불은 굉장히 희미하고 그 다음에 그 큰 호화로운 테이블 위에 촛불 하나 갖다 주놓고는 그것도 너무 밝다고 생각했는지 파란 것 아니면 노란 물로 들여진 그 유리잔으로 딱 거꾸로 덮어놓죠. 그러면 주변이 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웨이터 보고 아니 좀 불 좀 밝게 하고 이거 좀 걷어버리고 좀 환한 데서 식사를 하게 하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웨이터 하는 말이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숟가락을 코에다 대는 사람 갖다 대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미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러더래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컴컴한 데서 보면 다 선한 것 같지. 그러나 빛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면 자기가 자랑하던 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폴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쓴모양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는 선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자신이 그래도 선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제발 그 뿌리 좀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진짜 못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율법에서 하지 말라, 즉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자기가 율법이 없어도 행해요. 행하면 죄를 범할 때 자기에게 무엇이 율법이 됩니까? 자기가 율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15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비록 모르고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비록 이 양심은 죄로 인해서 부패해가지고 가다 말다 하는 시계와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남겨놓은 유일한 기능이란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마음속에 양심이 벌써 빨간 불이 오면서 너 잘못했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고통이 일어나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면서 아 이래도 돼 안 돼 하고 서로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은근히 남보다 선해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양심의 기준이 있는 것을 은근히 무시해버립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끝에서부터 봅니다. 5절 끝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즉 판단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같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일일이 보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 보기에 겉으로 그냥 보고 적당히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내면에 숨어있는 것을 끌어내는 심판입니다. 동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심판입니다. 겉으로 선한 것 같다고 해서 선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시며 겉으로 악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악하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봅니다. 또 한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다 같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세밀하고 무서운가를 잘 몰라! 모르니까 조그마한 선 가지고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하는 교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여섯 가지 제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비평하기를 좋아한다. 둘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셋째는 자기의 형통이 자기의 선의 대가인줄을 착각하고 있다. 네 번째로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양심을 은근히 속이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하는 이것은 구원받는데 아주 큰 장애 요인입니다. 그와 같은 은근한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절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서 답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에 죄가 있는가 하면 마청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자는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너는 죄인이다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당자 보고는 죄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나 맏형은 죄가 달라.
그는 아버지 순종 잘했어. 그러므로 은근히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래도 동생 비해서 선해. 나는 아버지 말 안 들은 거 별로 없어. 나는 그래도 이만큼 선하면 돼. 하는 은근한 교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무슨 죄를 갖고 있느냐?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죄. 자기 선을 자랑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고집하는 무서운 흉측한 죄를 가슴속에 숨기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맏형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것을 깨끗이 뽑으시고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나는 앞을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옆으로 가도 절망이요 좌로 가도 절망인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밀하신 눈앞에서는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올 때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교회를 오는 10년 다녔지만은 아직도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선해하는 은근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앉아있는 자가 있다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산산히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 자기가 죄인임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구원자로 내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 95장을 펴십시오. 기쁨으로 찬양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새로 인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어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찬송가가 없는 분들 두루두루 좀 보세요. 갖고 있는 분들이 두루두루 보고 없는 분들과 서로 나누어서 보십시오. 서로서로 95장. 거기 보면은 세상에서 죄짓고 살던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보니까 행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벌레 맛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여 이제이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세상에서 바람할 때 나 주님을 멀란데 내 맘대로 오지 않아도 온갖 죄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예수여
여러분 마음속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감아주시고 품에 껴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선해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쳐다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몰랐기에 어두컴컴한 자리에서 나는 굉장히 선한 줄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형제의 잘못을 항상 지적하면서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자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깨끗이 벌거벗겨 내어놓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그리고 오늘 연거푸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 가운데서 아직도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도 남의 이야기로 들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 깊이 그 마음을 쪼개고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 속에 있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까지 다 깨끗이 노출시키시고 너는 구원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대교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벌떼와 같이 오고 가고 합니다마는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를 믿고 오래 다니는 자는 많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가슴 뜨겁게 와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왜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나니까 하라고 감격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는 썩어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외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은 내면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의 은근한 의, 자신의 은근한 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하다고 자부하는 것 깨끗이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